인류 역사는 발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킨 수많은 발명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발명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사진이 많습니다. 최어 동생이 됐을 때도 사진을 찍었고 교나 갔을 때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찍을 때가 정말 기쁩니다. 네, 사진을 찍었어요. 나는 자꾸 크는데 사진 속엔 나는 크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우리는 이 생활하는 과정에 종종 사진을 찍게 됩니다. 새해를 맞으며 또 생일날, 명절날,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기념이 되게 찰칵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은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모사 능력에서는 그 무엇도 이 사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사진들을 찍어내는 멋진 재간을 가진 이 사진기가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 옛날에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과 사물 현상들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려 영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무엇이나 생동하고 진실하게 나타내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쉽게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840년 중국과 아랍에서 빛으로 영상을 나타내는 암함을 발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방에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방 안에 한쪽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구멍으로 밖에 빛이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이때 방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온 빛이 맞은편 벽면에 비춰진 영상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암함은 사진기의 시초로는 되지만 아직은 기계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도 그 암암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바늘구멍 사진기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늘구멍 사진기입니다. 그 구조를 본다면 이 바늘구멍이 뚫린 겉함 그리고 피층 바늘단 속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바늘구멍 사진기 설계입니다. 본 것처럼 간단해서 동무들도 능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파란 점선은 꺾임선입니다. 이 꺾임선을 따라서 접기를 하고 풀을 붙이면 바늘구멍 사진기가 완성됩니다. 본 것처럼 이 석함은 겉함에 들어갈 수 있게 점 작게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석함에는 이런 피층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피층판을 통해서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 바늘구멍 사진기는 이 불투명 물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곳으로 전 이런 마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석함에 닿는 피춤판은 이 어느 정도 들여다보이는 이런 반투명 흰 종이면 됩니다. 그럼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만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님이 이 설계대로 이렇게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고탐이고 이곳이 비춤바늘단 석함입니다. 고탐에는 반드시 그 가운데 중심에 0.1 내지 0.2mm 정도의 바늘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그럼 석함을 이 고탐에 넣어보겠습니다. 이 바늘구멍 사진기가 정확히 만들어졌다면 우린 이제 그 천년 전에 사람들이 보았던 그 방법으로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거꾸로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빛은 커츠나가 바늘구멍을 지나가게 되는데 구멍이 작으면 위에서 나오는 빛은 아래쪽에, 아래에서 나오는 빛은 우쪽에, 왼쪽에서 나오는 빛은 오른쪽에, 오른쪽에서 나오는 빛은 왼쪽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늘구멍 사진기로 물체를 보면 우와 아래,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바뀌어 보이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시도한 사진 기술의 가장 최초의 형태였습니다. 그때 시기의 사람들도 바로 이렇게 거꾸로 비춰진 영상을 보았습니다. 1665년에 이탈리아에서 작은 구멍에 볼록 렌즈를 끼운 암함을 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선명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700년대 간편한 휴대용 암함이 발명되어 미술가들 속에서 유행되었습니다. 아저씨, 통 안에 이 주전자의 모습이 비춰졌나요? 그래, 지금 투영된 영상 위에 종이를 넣고 따라 그리고 있어. 그러나 이것은 나타난 영상을 연필로 따라 그리는 그림 그리기의 보조수단으로 내용되었을 뿐이었지 영상을 그대로 거착하고 보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1727년에 도이칠란드의 한 과학자에 의해 빛으로 영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야, 참 신기해. 병 안에도 똑같은 별 무늬가 나타났어. 어떻게 한 거니? 질산 운을 담은 병에 검은 무늬를 붙이고 햇빛을 쬐이자 영에게도 같은 무늬가 생겼어. 1826년 프랑스의 니에프스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미술가였던 그는 손이 자주 떨려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영상을 남길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그는 석판에 아스팔트를 바르고 그것을 암함에 넣어 창문 앞에 놓았습니다. 8시간이 지나 석판을 꺼내보았는데 빛을 받은 부분은 굳어지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니에프스는 굳어지지 않는 부분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빛을 받지 않은 부위의 아스팔트가 풀려나면서 창밖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그때 니에프스가 찍은 사진인 창문 밖입니다. 아저씨, 축하해요. 나도 한 장 찍어줘요. 너 8시간 동안 까딱 안 하고 서 있을 수 있니? 뭐? 그렇게 오래? 그래, 찍는 시간이 오래서 풍경밖에 찍지 못한다나 봐. 니에프스의 이 사진 기술은 빛을 쬐어주는 시간이 너무 긴 부족점으로 하여 광범인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사진 현상 기술과 거의 가깝게 접근한 사람은 프랑스의 루이 다게르였습니다.
프랑스의 니엡스와 다게르는 오늘과 같은 사진기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엡스가 빛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처음으로 영상을 기록한 사람이라면 다게르는 사진에서 중요한 현상이라는 사진 기술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발명한 손중기 현상 기술은 몇 분 이내에 사진을 현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게르가 이 수은중기 현상 기술을 어떻게 발명하게 되었는가 하는 건 그 당시 화면을 보면 도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무들이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땐 촬영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모습이 남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화면은 어디까지나 그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1835년에 다게르가 진행한 사진 촬영입니다. 그때 다게르는 니엡스의 사진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대상물이 거꾸로 나타났습니다. 다게르는 초점 유리판을 사진기에서 빼낸 다음 장 속에서 사진 건판을 끼워놓은 빛 차단곽을 꺼냈습니다. 이 곽에서 빛 보호판을 벗기면 빛 로출을 줄 수 있는 사진 건판이 나집니다. 이렇게 장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햇빛이 사라지고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게르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진 건판을 꺼내 장 속에 다시 놓았습니다. 다음날 작업을 계속하려던 그는 전날 잠깐밖에 빛을 받지 못한 사진 건판에 사진이 어렴풋하게 현상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게르는 장 속에 있던 수은기체의 증발에 의해 사진이 현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현상 공정이 나오게 되었으며 현대 사진 기술 발전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수은증기 사진 현상법이 개발되어 사진 기술에서는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839년에 다게르는 운판 사진술을 발명했습니다. 이 사진은 다게르가 발명한 운판 사진술로 찍은 사진입니다. 운판을 사진기에 놓고 찍은 후 수은증기를 쏘이면 영상이 나타나. 다게르가 운판 사진술을 발명한 1839년 8월 19일은 세계 촬영술의 날로 되었어. 최초의 운판 사진기는 두 개의 나무판으로 만든 통을 주름 모양의 암통으로 이어놓고 한쪽에는 렌즈를 달고 다른 쪽에는 요도 화운판을 설치한 사진기였습니다. 그러나 한 장밖에 만들 수 없고 찍는 시간이 길어 움직이는 대상을 찍을 수 없었으며 사진의 좌우가 바뀌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할 수 없어 큰 사진을 얻으려면 큰 유리판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 사진 설비는 사진사가 이동할 때마다 50kg이나 되는 사진 도구와 시약, 검은 천막, 유리판 등을 가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여간 불편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이 암함이 발명된 때로부터 운판 사진기가 나오기까지 근 천년이라는 역사가 흘렀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과 삶을 현상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려는 그 소원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을 보다 훌륭히 더 손쉽게 이루려는 그 사람들의 노력과 탐구는 계속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 사진기 발명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